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열린 내분비 대사내과 김병준, 김유미입니다. 오늘은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으로 대표되는 대혈관에 나타나는 만성 당뇨병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심장병도 당뇨병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오, 굉장히 많은 혈관이 있어요. 전번에 우리가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했는데 그거랑 이제 대조되는 말로 대혈관 합병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뇨병 환자가 뭐로 돌아가실까요? 결국에는 심뇌혈관 합병증으로 돌아가시죠. 맞습니다. 제일 많고요. 우리가 보통 혈관 합병증 그러면 일단 심장에 오는 거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혈관 조영술이라는 걸 해서 뭐 풍선으로 불리거나 스텐트를 넣는데 이게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서 한 7배쯤 많아요. 7배요. 네.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머리로 가는 혈관에 우리가 중풍 부르는 뇌졸중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또 하나 간과하지 못할 것 중에 하나가 다리로 가는 혈관들이 막혀서 다리 쪽의 혈관들에서 말초동맥 질환 이렇게 얘기를 부르는데 혈관들이 좁아지다 보니까 자꾸 걷는데 종아리가 아프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와서 보니까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런데 이런 말초동맥 질환은 나중에 다리를 자를 수 있는 당뇨병성 족부병변이라는 거하고 연관이 많아서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병들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분들이 또 어떤 질환을 갖고 있을 때 이런 병들이 더 위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당뇨 이렇게 심장병 하면 위험인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흡연. 흡연. 또 하나는 남자. 특히 50세 이상의 남자. 그다음에 고지혈증이라 그러는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하고 요즘에 나쁜 콜레스테롤 얘기 잘하거든요. 나쁜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당뇨병.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력이 있는데 내가 그냥 심장질환의 가족력이 아니고 50세 이전에 심장질환이 있었던 부모님들이 있었던 가족력. 이런 게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혈압도 해당이 되죠? 당연히 고혈압도 있습니다. 네. 비만도 그럼 비만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렇다면은 예방하는 길들은 이제 이러한 위험 인자들을 조절해 주는 것들이 예방하는 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는 예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내가 예방한다고도 못할 것 같고 성별도 그렇죠. 성별도 어쩔 수 없고 가족력도 내가 어떻게 못하고 그 외에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또는 우리가 흡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방해야겠죠. 그러나 혈압은 노력할 수 있습니다. 얼마 이하로 낮추면 될까요? 대개는 우리가 그 혈압을 이게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높은 혈압이라 그러는 거를 되게 140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낮은 혈압이 9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고혈압이라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낮은 수치로 유지하자 그러는데 그 고혈압을 유지하다가 담백뇨가 있거나 그래서 전번에 얘기한 대로 콩팥이 문제가 되면은 더 낮게 130에 80까지 낮추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나쁜 콜레스테롤 말씀하셨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얼마 이하로 낮추는 게 좋을까요? 대개는 40세 이상의 남자에서 대개는 당뇨병이 있다면은 다른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100 이하로 낮추자. 보통 일반 사람은 130 정도까지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160이 넘어가면 치료를 받자 그러는데 100만 넘어가도 치료를 해서 가능하면 100 이하로 낮추자 그러고 그 와중에는 내가 또 협심증이 있었던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협심증이나 다른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더 낮춰서 70 밑으로 낮추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 요즘에는 더 낮추자는 얘기들이 나눠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심장과 그리고 혈당 조절에 굉장히 효과가 탁월하고 또 안전성을 입증받은 약제가 개발이 됐다고 해요, 교수님. 아마
우리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문을 보다 보면은 당뇨병 약제 중인데 심장 질환에는 도움이 돼. 이런 약제가 최근에 개발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GLT2 억제제, 말이 좀 어렵죠. 하나는 GLP-1 수용체 유사제, 이것도 되게 어렵죠. 이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먹는 약이고 하나는 주사약인데 이런 것들을 당뇨병이 있고 심혈관 질환에 아까 위험도가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큰 대규모 그 심장 질환이 생기는지를 보는 스터디를 했는데 심장 질환을 굉장히 의미 있게 낮추더라. 그래서 지금 당뇨병을 치료하는 내분비내과 의사뿐만이 아니고 심장내과 선생님들도 심장내과 환자들 중에서 당뇨병들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치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 약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여러 가지 만성 당뇨 합병증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게 조기에 진단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고 정기검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분비대사내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만성 당뇨 합병증 관련 검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알려주세요. 교수님. 내가 그걸 위해서 요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가천대 길병원이니까 내분비내과에 오시면은 요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당뇨합병증 검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을 펼쳐 보시면은 우리가 검사하는 종목들이 나와 있답니다. 보시면은 안저 검사가 있고 신경합병증의 자율신경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말초에 감각 검사를 하는 게 있고, 뒤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동맥의 경화도 또는 우리가 말하는 여기 경동맥 초음파 이런 걸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미세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을 빨리 진단할 수 있고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당뇨병의 치료 목표는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혈당의 수치를 낮추는 게 목표가 아니죠, 교수님. 그렇죠. 300이 200이 되고 200이 100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급성기의 증상을 관리하는 거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 합병증의 발생을 막고 혹은 늦추고. 그렇죠.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만성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떨어뜨려서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향상시키는 그렇죠. 겁니다. 그 점 항상 유념하시고요. 저희들은 오늘도 내일도 항상 당뇨병 환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열린 내분비내사 저는 김병수이고요. 김유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